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숑 프리제의 브러싱을 해볼 텐데요. 우선 브러싱에 앞서서 도구를, 이 애완견인 도구를 슬리퍼 브러시와 혹은 핀 브러시, 그리고 이렇게 콤 세 가지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애를 테이블 위에 올리실 때는 애가 가장 편한 자세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요. 자, 브러싱은 가장 편한 상태에서 브러싱은 한 코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막 여기에다가, 저기에다가, 여기에다가 하면 전체적으로 고르게 브러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곳을 포인트로 잡고 거기에서부터 차근차근 브러싱을 해주는 방법이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브러싱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브러싱을 처음 시작할 때 시작점을 잡으시고요. 거기서부터 브러싱이 이제 들어가는데 브러싱할 때는 항상 피부를 보면서 들어가야 돼요. 피부를 보는 이유는 내가 브러싱을 제대로 끝까지 다 하고 있는지, 그리고 피부를 자극시켜서 브러싱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곳에 브러싱이 들어갈 때 반대편을 당기지 않은 경우는 강아지들 피부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 움직이는 것, 움직이다 보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방향에 브러싱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곳을 포인트를 잡고 반대 방향으로 살짝 당겨주면서 브러싱을 진행을 하면 효과적인 브러싱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러싱할 때 가장 안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잘못된 방법은 내가 브러싱을 할 때 피부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겉에 털만 브러싱을 하는 경우예요. 이럴 때는 겉에 털은 브러싱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정작 속에 있는 털들이 브러싱이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브러싱을 하고자 할 때는 파트를 나눠서 피부 상태를 보면서 진행하는 게 옳습니다. 내가 손에 힘을 주고, 도구를 잡은 손에 힘을 주고 얘가 털에 바로 브러시를 닿는 경우는 이렇게 지금 당겨지는 것처럼 피부가 많이 당겨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손목에 힘을 빼고 여러 차례 파트를 나눠서 처음 시작과 끝부분이 한 번에 연결되지 않고 파트를 나눠서 조금씩 천천히 밖으로 털의 바깥쪽을 향해서 브러싱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슬리커 브러시는요, 지금 보면 핀이 옆에서 보면 꺾여 있잖아요. 이 꺾여 있는 게 있는데 이 핀 브러시를, 슬리커 브러시를 쓸 때는요, 이 내 손잡이 쪽으로, 머리에서부터 내 손잡이 쪽의 방향으로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거를 옆으로 간다 라고 했을 때 강아지들의 피부 자극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방향은 머리에서부터 꼬리의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슬리커 브러시를 쓸 때는 강아지들이 이게 쐬다 보니까 강아지들의 피부에 자극을 주게 돼요. 근데 이 전체적인 자극으로 피부에 기분 좋은 자극이 되느냐, 아니면 이 갈고리 같은 모양이 피부를 긁어내느냐의 차이는 브러시 그러니까 눕혀지는 각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거를 옆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세우게 되면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긁히거든요. 핀이 이렇게 뜨게 되면 강아지들 피부를 긁어내는 일이 돼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슬리커 브러쉬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브러싱이 피부에 전체적으로 핀이 닿도록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얼굴을 브러싱을 할 때는 눈과 코, 입을 주의하면서, 특히나 눈에 이 핀이 찔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서 항상 얼굴을 보는 방향으로 브러싱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혹 가끔 가다가 뒤에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눈에 슬리커가 찔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눈앞을 보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 머즐 부분을 브러싱을 할 때는요, 머즐이 지금 비숑 프리즈 같은 경우는 머즐이 조금 길이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말티즈나 이런 애들은 좀 머즐이 짧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슬리커가 바로 들어가기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이때는 겉에 있는 부분만 슬리커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코움을 사용해서 브러싱이 진행을 되면 되는데, 이 코움 같은 경우는 브러싱을 할 때 털의 길이가 이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브러싱을 하게 되면 털이 끊겨지고 당겨지게 돼요. 그래서 항상 브러싱을 할 때는요, 코움으로 브러싱을 하게 될 때는 여러 번에 나눠서, 걸리는 부분이 혹시나 있는지 있으면 거기에서 조금 조금 조금씩 풀어주면서 브러싱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비숑 프리제는 꼬리의 털이 길기 때문에 이 꼬리의 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핀브러쉬를 사용을 하고요. 핀브러쉬를 사용을 하더라도 정전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아지용 헤어 에센스를 사용을 해서 이제 정전기 방지가 덜 되고 보습과 영양의 성분을 주기 위해서 같이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싱 은글 이 털에다가 분사를 할 때는요, 직접적으로 분사를 하는 게 아니라 공중을 향해서 브러싱 액을 높게 쏘아줍니다. 그리고 분사돼서 떨어지는 흩날리는 것은 놔둬주시고요. 그 다음 털의 밑에 떨어지는 것만 피부가 아닌 털에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브러싱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핀 브러쉬도 다른 브러쉬와 똑같습니다. 한 번에 쭉 빼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나눠서 힘을 빼고 털의 끝까지 브러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 귀를 브러싱을 할 때는요, 귀는 얇은 피부거든요. 그래서 브러싱을 할 때 이 움직이지 않도록 내 손바닥 위에 귀를 올려놔 주시고요. 그리고 털의 방향대로 브러싱, 털의 방향 내지는 옆으로 브러싱을 하게끔 해주세요. 이 털을 반대 방향으로 브러싱이 들어가게 되면 약간의 자극이 더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귀는 털의 방향 내지는, 자, 피부를 보면서 털의 방향 내지는 털의 비껴가는 옆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브러싱을 진행해 주십시오. 귀를 뒤집어서 귀 뒤에도 마찬가지로 털이 난 방향대로